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주 아주 맛있는 과일 모찌를 먹어볼 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먹으러 렛츠기릿! 와,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맛이다. 이게 진짜 맛있어, 진짜. 내가 먹었던 딸기 모찌 중에서 제일 맛있다. 시원한 게 얼음같이 슬러시처럼 돼 있고.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. 청포도 한번 먹어볼게요. 청포도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봐봐요. 제가 청포도도 한번 먹어봤어요. 먹어볼게요. 이번 청포도 모찌는 얼마나 맛있는데. 청포도도 겁나게 맛있어. 자,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맛있다. 청포도 모찌도 합격! 이제 망고 한번 먹어볼게요. 망고 안에 이건 뭘까요? 찹쌀인가? 얘는 제 취향도 아니고 제 입맛도 아니네요. 여러분 입맛은 모르겠지만 제 취향은 절대 아니에요. 또 실패다. 나가! 나가! 제가 이 셋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이 셋 중에 뭐 제가 먹어서 맛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딸기 합격자! 딸기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루루루루루 추억 추억 여러분 보이시나요? 맛있겠죠? 여러분 아 먹어볼게요. 한 입에
다 먹기에는 너무 커요. 다시 한 입에. 모찌 안에 그 팥 있잖아요. 그게 제 입에서 막 질퍽질퍽해요.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고. 여러분, 그리고 이런 떡이나 계란 같은 거 먹을 때 꼭 잘 씹어드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격한, 빠밤, 아시겠습니까? 청포도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잠깐. 이것도 한 번은 못 먹겠네요. 이걸 콕 이렇게 단대네요. 콕 찍어서 물이 나와서 그러네요. 이 가루가 설탕 가루나 보네요. 청포도가 아니라 파인애플이었어요. 파인애플에 초코, 밑에 초코가 있는 거였어요.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파인애플은 위에 파인애플이랑 떡은 맛있는데 아래 그 초코가 너무 딱딱하고 그 식감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건 초코 빼고 다 초콜릿 빼고 먹으니까 맛있어요. 얘도 합격. 초코 빼고 합격. 그러면 몇 점? 99점? 100점? 또 어디 갔냐? 100점 청포도. 21점. 그러면 저는 이제 더는 못 먹겠으니까 배불러서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